네, 안녕하세요. 악보 없는 기타 교실 PNF. 이번 시간에는요, 아주 유명한 곡이죠. Officially Missing You를 타미야 원곡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는데요. 요 곡은 제가 요 곡 스타일상 구성된 모양이 하나의 어떤 코드의 진행을 거의 패턴처럼 한 달락달락달락 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코드에, 이 어기에 쓰인 정확한 코드를 여러분들께 다 가르쳐 드리진 않을 텐데, 우리가 아는 코드들 안에서 그 느낌을 좀 잘 살릴 수 있는, 그러한 방법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뭐, 사용된 코드는 코드의 어떤 근음이나 이런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. 근본은 달라지지 않은데, 거기에 이제 뭐 좀 사용된 어떤 디테일한 부분, 예를 들어서 세븐을 꼭 잡아줘야 되는데 세븐을 굳이 마이너 세븐을 굳이 안 잡고 그냥 가도 괜찮은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요 곡의 특성은 일단 G키입니다. G키. G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될 게 G-CD가 기본 폼이죠. G 3화음입니다. 그래서 1도는 G, 안정적인 느낌, 시작하는 느낌 G, 그 다음에 4도 C, 펼쳐지는 느낌 C, 5도 살짝 마무리 D.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B마이너가 들어가겠죠. 아니죠. 죄송합니다. 1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운 거 E마이너, 4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운 거 A마이너, 5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운 거, 그러면서 강렬한 거 B마이너.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그 전형적인 흐름 있죠. 지금 여섯 가지의 코드 느낌으로 돌리는 거, 그거 외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바로 B마이너 완전 삑사리보다 좀 더 벗어난 걸로 하나가 벗어난 느낌으로 하나 추가를 시키도록 할게요. 그거는 F샵 쪽에서입니다. F샵. F샵이 되든 F샵 마이너가 되든 뭐 F샵 7이 되든 어쨌든 F샵 쪽에서 해결이 되는데 요 느낌을 써줬을 때 상당히 좋은 느낌을 가져갈 수 있어요. 예. F샵은 이제 G키에서 1도에서 반음 내린 그것을 근음으로 하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습니다. 1도에서, 1도가 G인데 1도에서 반음을 내린 F샵 쪽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. 거기에서 이제 뭐 4도가 떨어지면, 굳이 표현하면 4도가 떨어지면 이제 완전 삑사리 느낌인 B마이너가 나오는 건데요. 자, 그렇게 해서 한번 느낌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1도로 출발합니다. All I hear is raindrops 하고 쭉 갑니다. 주법은 딴 편안하게 쉬운 걸로 갈게요. 가장 쉬운 걸로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밤밤밤밤 하는 이러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. 밤밤밤밤 1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도는 편안하게 밤밤밤밤밤 하고 결국에는 E 마이너로 가는 어떤 진행인데 여러분들이 그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밤밤밤밤 그래서 F 샵 마이너 7으로 밤 그다음에 B 7 그다음에 E 마이너로 갑니다. 그다음에 브릿지 느낌인 F나 D 마이너로 잡으면 좋아요. 아니, D 마이너 7. F나 D 마이너 7. 여기까지 한번 해보면요. All I hear is rain. 전 D 마이너로 원곡에 좀 가깝게 D 마이너로 가는데 F 잡아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. 그 다음에 G, 1도 브릿지 느낌이 나오면 대부분 1도나 5도로 가는데 여기서는 1도로 왔습니다. 그 다음에
C, C쪽으로 가요. C 메이저 세븐인데 C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펼쳐지는 느낌이 있거든요. 거기에서 디테일한 거 뭐 텐션이나 메이저 세븐 이런 것들은 일단은 펼쳐지는 느낌을 먼저 잡으면 그 다음에는 디테일하게 좀 찾아갈 수 있어요. 뭔가 이렇게 일단 펼쳐졌는데 그거보다 뭔가 좀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 메이저 세븐으로 가는 거예요. 약간 메이저 세븐은 좀 몽환적인 느낌이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완전 픽사리가 한번 납니다. 완전 픽사리 세븐으로 잡아주셔도 좋은데 일단 완전 픽사리 쪽으로 그리고 마이저 느낌으로 B7으로 가도 완전 픽사리의 마이저인 B7으로 가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완전 픽사리가 나는 건 거의 대부분 다시 암마 느낌 쪽으로 옵니다. 즉 B마이너 B 쪽에서 E 쪽으로 가는 거죠. 가사가 그 다음에 엔트 A마이너 쪽 갔다가 D7으로 가는데 D쪽으로 가는 거예요. 왜냐면 살짝 마무리되기 때문에 D쪽으로 가는 겁니다. 네, 요거를 제가 지금 뭐 좀 곡 자체가 워낙에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곡의 어떤 흐름들을 명료하지 않은 그러한 코드들의 어떤 진행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쉬운 곡들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잡을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요 느낌을 그냥 쉬운 걸로 일단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. 디테일한 뭐 텐션이나 메이저 세븐이나 이런 건 제쳐두고 그냥 가장 굵은 손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한번 제가 쭉 진행을 해드리면 나 1도 F샵 쪽에서 완전 픽사리 마이저 그 다음에 암마 그 다음에 브릿지 느낌 그 다음에 1도 그 다음에 4도 근데 메이저 세븐으로 가겠죠. 그 다음에 완전 픽사리 암마 그 다음에 픽사리 느낌 그 다음에 D 살짝 마무리 쪽으로 가겠죠. 근데 서스퍼로 갑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들 주법 뭐 아시는 분들은 이런 퍼커시브한 주법을 좀 사용하셔서 그렇게 가셔도 좋은데 먼저는 일단은 요게 느낌의 흐름이 여러분들 안에 좀 있어야 돼요. 완벽하게 있어야 돼요. 그래야 뭐 주법을 하더라도 헷갈리지가 않습니다. 이 느낌의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돼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드리면 1도 출발하고 완전 픽사리로 가겠죠. 암마 느낌 픽사리 느낌 이제 5도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5도로 살짝 마무리가 되는 건데 뭐 서스퍼를 하나쯤 넣어주는 거죠. 그리고 여기에서 F샵 쪽에서 완전 픽사리 마이저로 가는 이 느낌 있죠. 빠밤 하는 이런 느낌 빠밤 이렇게 찾아가기도 합니다. 그럴 때는 B7의 서스퍼 이렇게 해도 뭐 곡의 느낌이 많이 손상되진 않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. 네. 또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. 경과음인 디미니쉬를 써서 할 수도 있어요. 이거는 뭐 지금 자리는 C에서 디미니쉬로 잡혔는데 D샵 디미니쉬 정도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? 그래서 E로 가는 거죠. D샵 디미니쉬를 잡아주고 E로 가는 이러한 느낌으로 잡아도 됩니다. 그래서 이 한 곡 안에서 그 부분이 아주 좀 매력적인 부분이에요. 아주 매력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면서 바밤 하는 느낌에서는 바바바밤
이렇게 찾아가시고 빠밤 할 때는 이렇게 찾아가셔도 되는 거죠. 서스퍼, B7 서스퍼에서 또는 디미니쉬로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는 거죠. 네,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의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. 뒷부분은 어차피 쭉 반복이에요.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 패턴처럼 이 느낌의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연습 많이 하시고 이 노래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